거기 누구 있어요?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보네. 그럼 첫 만남처럼 인사할까? 난 캡틴 잭이야. 해적 캡틴 잭 에론 그레고리. 알았어, 알았어. 변한 게 없네, 넌. 캡틴 빼고 에론 그레고리. 됐지? 설마 했는데, 앤, 너는 정말 여전하구나. 그때도 너만 끝까지 날 에론이라고 불렀어. 같은 캡틴인데도 말이야. 캡틴 잭, 캡틴 앤. 아마 지금 네가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때 받은 저주 때문일지도 몰라. 그래도 드디어 우리가 만났잖아.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. 빨리 기억해 주라. 나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.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? 너와 나의 이야기. 이 목걸이 기억나? 인어의 동굴. 거기 계신 분, 대낮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? 나? 캡틴 잭 에론 그레고리. 넌? 진짠데. 그럼 내기 할래? 그 유명하신 애니셨어? 이런 우연이 다 있나? 최고끼리 만났는데 나인 걸 어떻게 하면 믿어주려나? 좋아, 받아주지.
캡틴 잭이라는 위대한 호칭을 두고 감히 내 이름을 부르시겠다? 좋아, 앤! 술 깨고 나서 혹시라도 같이 전설의 바다로 가기로 한 약속 잊으면 안 된다. 난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켜. 무슨 일이 있어도. 나도 놀랐어. 어쩌면 말이야. 우리 서로에게 벌써 보물인 것 같지 않아? 아직도 기억나. 너의 쾌활한 미소와 담대한 기운이. 난 평생 그런 사람을. 날 잡아! 떠나지 마. 날 생각해서라도 꼭 살아. 아니, 하나도 우습지 않아. 그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거잖아. 나야말로 우습지. 전설의 보물을 찾은 해적.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거든.
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해적으로 알려지면 아무도 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테니까. 그런데 이제 다 바뀌었어. 널 만난 이후로 바다를 떠돌면서 처음으로 다른 삶을 꿈꿨어. 처음에는 그냥 너와 함께하는 게 좋았어. 그런데 이제는 너와 안전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. 내 욕심이겠지? 너에게는 아직 보물이 필요하니까. 그렇다고 걱정하진 않아도 돼. 난 네 마음을 끝까지 응원하고 싶어. 네가 행복을 이루는 그 순간에 내가 함께이고 싶거든. 엔, 잠시만. 지금 그 말,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돼? 조금만 기다려. 내가 약을 구해올게. 금방 갔다 올게. 미안해. 널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. 인어의 동굴을 지키던 인어가 우릴 쫓아왔어. 인어의 눈물을 꼭 가져가야만 한다고.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두고 온 그 목걸이가 가져가지 않으면 저주를 불러오는 목걸이였던 거야. 영혼의 독약. 이걸 마시면 영혼을 살 수 있고 동시에 저주도 풀리게 된다고 했어. 그리고 그 약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넌 이미...
응, 그럴 줄 알았어. 너라면 날 만나러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.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약을 마시고 영원히 널 기다리기로 한 거야. 우리가 정착하기로 한 이곳에서 말이야. 다시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. 조금 늦긴 했지만 말이야. 우리 그동안 너무 먼 곳을 헤맸다. 그렇지? 이건 네 거야, 앤. 아주 오래전부터.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. 나의 신부가 되어줘. 이제 이 보물의 행복은 온전히 우리 거야. 네가 원한다면 다시 함께 모험을 떠나도 좋아. 자, 이걸 마셔.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? 괜찮아? 나 어때? 네가 해적 코스튬에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커플룩 하려고 입어봤는데 우리 완전 어울리지 않아? 어? 왜 그래? 탈의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? 네가 이러니까 나도 괜히 너랑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야. 안아줄래? 영원히.